당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희망과 위로와 공감이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의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상상 미디어 오늘 유정임의 이슈앤피플 특별한 게스트께서 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내년 4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선거관리위원회 우창호 영사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선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창호 영사입니다. 내년에 실시하는 제21회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재외선거는 총 6번 실시가 되었습니다. 재외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도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분들께서도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이제 투표권이 있는 미국 내 거주하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 이제 선거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카고 오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네, 시카고는 지난 6월 1일자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지금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첫인상 어떠셨어요? 네, 여기 시카고 오기 전에 주위에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뭐 총기 사고가 많이 이렇게 네. 발생하고 그래서 주위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정말 이제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첫인상 너무 좋으셨어요? 네, 첫인상이 네. 너무 좋고 지금까지 네. 주위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 대해주셔서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고 기간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국회의원 재외선거 사무 일정을 먼저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신고와 또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좀 다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에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사무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월 13일 날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동안 이렇게 설치되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 10일까지 7개월간 운영이 되는데요.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첫 번째로는 투표소에 설치하고 투표 관리입니다. 그리고 재외선거 홍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거 범죄 예방하고 단속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인 12일부터는 신고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 3월 21일까지 진행이 되고 신고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는 선거인 명부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전인 내년 3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투표는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재외선거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네네네. 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의 투표권이 사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기 네. 파견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어때요? 그 해외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인 동포들의 투표율이 점점 네네. 높아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 네.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 직전 대선입니다. 전체 투표율이 71.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재선거 투표율이 66.8% 정도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우리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46.2% 지난
16년, 12년 선거 때 그렇게 이렇게 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투표율을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해외 나와 있는 우리 이제 영주권자분들이 또 대상일 수 있겠고요.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유학생들 많잖아요. 네네. 네네. 유학생들도 대상이 되겠죠. 네네. 네. 재외선거는 선거인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국외 부재자, 두 번째는 재외선거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을 말합니다. 주로 유학생, 그리고 회사 주재원, 여행자 등 일시 체류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주민등록이 없는 국민을 말하는데요. 주로 영주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아,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영주권자들이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군요.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이렇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시민권자는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다만 국적법을 통해서 합법적인 복수 국적자인 분들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65세 이상으로서 국적 회복을 통해서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신고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 근데 그 신고를 한번 하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네네. 계속 해야 되나요? 네, 이것도 이렇게 다 달라집니다. 이제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 정확하게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하셔도 됩니다.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된 그 여부를 확인을 하시려면은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이렇게 직접 접속을 하셔서 인적사항을 이렇게 넣으시고 본인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그리고 나서 신고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스텝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먼저 하시고 그리고 신고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네. 다만 국외부재자분들은 무조건 신고를 하셔야 된다. 되고. 이렇게 이해를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외부재자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재외선거인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네. 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면은 반드시 이제 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신고 신청 기간은 11월 12일부터 내년 2월 10일 3개월간 진행이 됩니다. 3개월 그래도 꽤 여유를 많이 주셨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신고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신청서를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또한 스캔을 하셔서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영사관에서 직접 신고 신청서를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네, 우창호 영사님께서 도와주시기도 하나요? 네, 저희 이제 신고 신청 접수 요원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접속하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복잡하진 않더라고요. 직접 해보니까. 그렇죠? 네. 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자면은 인터넷으로 신고 신청하신 분이 80% 이상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이렇게 신고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 살지만 한국을 여전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을 사랑하고 또 관심도 여전히
많아요. 그럼 네네.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을 행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소중한 좀 한 표를 그렇죠. 네. 그걸 누리시면 좋겠는데 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독려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아니면 한 말씀 해 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재외선거가 실시가 되면은 총 7번째 이렇게 재외선거가 됩니다. 재외선거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 모습은 우리 동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다 우리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번에 듣기로는 국외 부재자에 대한 기준 변동이 있는 걸로 국외 부재자는 신고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자격을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일단은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 이상인데 2006년 4월 11일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네. 국외 부재자 재선거인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신고 신청을 하신 분들의 그 다음 스텝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신고 신청을 하고 나면은 일단 저희가 이제 전자우편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방법으로 해서 투표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 재외선거 같은 경우에는 투표 기간이 내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운영이 됩니다. 다만 추가 투표소 같은 경우에는 단축해서 운영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 시간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월 1일까지 6일간 투표 기간이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운영되는데 이제 아직은 좀 시간이 있어서 네, 또 여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언제 한국에 다시 들어가시죠? 저는 투표가 끝나고 나서 그러면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리마인드 시켜드리게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투표소 장소라든지 일정이 이렇게 나오면은 한 번 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또 경험에 의하면 이제 투표자 현장에 저희가 취재를 하러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많은 한인 이제 어르신들이 투표를 하러 왔는데 아니 신고도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투표를 하러 오셨다가 낭패를 보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꽤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만약에 신고 기간을 깜빡하고 놓쳤어요. 그럼 아예 방법이 전혀 없나요? 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외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제 신고 신청을 하셔야지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한국의 투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의 명부가 일정한 자격 조건이 되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명부에 올라가지만 재외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 본인께서 직접 신고 신청을 하셔야지만 명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거는요. 이제 해외에 거주하시다가 마침 그 선거 기간 때 한국에 가거나 다른 나라를 갈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재외 선거 같은 경우에는 총 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이렇게 투표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전역에 우리 투표소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일본, 유럽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귀국 투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에 구애 안 받으시고 귀국을 하시면은 4월 2일부터입니다. 2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것도 이제 국외 부재자냐 재외선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날 구시구 선관위에 신고 신청을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카고에 우리 한인 유학생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대학들도 많다 보니까 요새 또 젊은 20
때도 굉장히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온라인 홍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인회 그리고 한인 유학생의 협조를 구해서 네. 온라인 홍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네. 하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신고 신청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돼서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다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인 유학생분들도 이 방송을 또 많이 보시니까 네,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꼭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자, 신고 신청을 하고 이제 투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후보자들의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후보자들의 정보를 어떻게 좀 자세히 얻을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정보는 신고 신청을 하시면은 뭐 전자우편이라든지 다른 연락처를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연락처에 따라서 저희가 안내문 같은 걸 이렇게 발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각종 정당이나 후보자 관련된 이렇게 정보가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참고를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 정당별 후보자들의 그런 이력이나 정보 등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그 선거법에 괜찮나요? 공식적으로 후보자 등록된 그런 이렇게 홍보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 관련돼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런데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카고 한인 동포뿐만이 아니라 미주 전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한인 동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에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재외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고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 신청을 하시면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모습들이 우리 재외선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우리 재외국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방송하러 오셨는데 다 외워 오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아직까지. 네. 뭐 저희가 업무니까. 네. 아니 그래도 인터뷰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아주 그냥 암기력이 오늘 뛰어나신가 봐요. 네, 아닙니다. 이렇게 편하게 해주셔서.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이제 네. 좋게 말씀해 주셨고.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스터 한번 들고요, 선생님. 네, 네. 자, 공익 광고 한번 찍자. 네, 아, 네. 이렇게 들고. 네, 시청자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하시려면요. 신고 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